벌어보려고 그러는데 왜 막냐? 기자님.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거든요. 이 시장을 규제를 하면 폭탄을 넘겨줄 사람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으면 네. 그거를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줘야 내가 차익을 실현하고 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시장을 규제하면 아무래도 이제 신규 가입자들이나 이게 좀 더 장벽이 생기니까 그게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이미 두박장이라고 본 거죠.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 네. 일명 네. 규제하잖아요. 네. 덮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하우스가 됐다. 그래서 폐쇄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금융위에는 금융이 투명한 거래, 안정성 있는 거래가 돼야 되니까 실명제로 해야 된다. 기재부는 당연히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금을 매겨야 돼.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네. 청와대는 이제 이걸 조율해야 되는 거죠. 부처가 각각의 자기 부처에 맞는 정책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규제는 시간 문제인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도 G20에서 모여서 공통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자. 왜냐하면 한쪽에서만 규제하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가격차가 커서 우리나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안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기억할 건 한 가지예요. 카지노에서 리스크는 자기 몫이다. 정부가 나선 것은 그 카지노에 아무 보호 장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돈을 왕창 잃어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어요. 그 장치를 규제라고 한다. 이게 제 진단입니다. 자, 또 하나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단일팀 관련해서 논란이 많죠. 전 아이사키 팀에서 단일팀을 구성해보자. 단일팀에 대한 요즘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선수.